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원입니다. 오늘은 기초 영어 회화 99개 마스터 1편, 두 단어로 끝내는 영어 편이에요. 막 구구절절 어렵게 말하는 영어 말고 간단하지만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So what? So what은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뜻으로 아주 나이스한 표현은 아니니까 조금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캐주얼하게, 만약 뭐 친구가 잔소리를 하거나 내 말을 트집 잡을 때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정도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덜 무례하게 말하고 싶으실 때는 끝단어 what을 빼고 So를 조금 길게 늘려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는 So 그래서 어쩌라고는 So what? No 라는 표현 대신 더 부드럽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Not really 라고 하시면 별로? 그닥? 그렇진 않아? 라고 해석돼요. 만약 누군가가 뭐 너무 비싸지 않아? Wasn't it a lot of money? 라고 물어봤을 때 Not really 라고 해주시면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 라는 문맥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No 보다 부드러운 표현으로 Not really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I bet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Bet you wanna 라는 노래도 있죠. Bet 이 단어는 뭐 그렇겠지 정도로 해석되는 단어예요. 엄청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I got straight A's for this semester. 나 이번 학기 전부 A 받았어 라고 한다면 I bet 그래 그랬겠다 라고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뭔가를 장담할 때 분명히 뭐뭐 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으실 때도 I bet을 써주시면 됩니다. That's it!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 중 하나죠. 그게 다야! 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이건 말하는 투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데요. That's it! 이라고 얘 물음표를 붙이면 그게 다야? 그게 끝이야? 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That's it! 이라고 마침표를 붙여주시면 그게 다야! 라고 해석됩니다. 만약에 뒤에 느낌표를 붙여서 That's it! 이라고 해주시면 됐어! 나 이제 끝이야! 그만할래! 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Me neither. 부정문의 상황에서 나도를 Me too! 라고 하시면 조금 이상해요. 만약 친구가 I don't want Korean food for dinner 이라고 말했을 때 나도 그래. 나도 먹기 싫어. 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Me neither.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부정문에서의 나도 그래, 나도 싫어 요거를 me neither 이라고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I'm in 직역하면 나도 들어가 있어 요런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나도 할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친구가 Who wants to go watch a movie tonight? 이런 식으로 뭘 같이 할 친구를, 같이 갈 친구를 구하고 있을 때 I'm in 나도 갈래, 나 갈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 응용해서 의문문으로 You in? 이렇게 물어주시면 너도 갈 거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Fair enough. 직역하면 충분히 공평하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Fair enough 이렇게 말한다면 그럴 수 있지 뭐 말 되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평소에 Okay 그래 이거 대신에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만약 친구가 Let's go get Starbucks after class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가자 요거를 fair enough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Excuse you, excuse me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me 대신 you를 넣은 excuse you 요건 어떤 뜻일까요? Excuse me가 저 좀 실례할게요 라는 뜻이라면 excuse you는 너 실례했어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보통은 친구들이 뭐 공공장소에서 트름을 하거나 조금 눈치 보이는 행동을 했을 때 Excuse you 라고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주 나이스한 표현은 아니니까 캐주얼하게 그냥 친구들한테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맛보기로 두 단어로 끝내는 영어 표현 10개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더 많이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케이크 앱에 들어가셔서 제 강의 보시면 기초 영어회화 99개 마스터라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오늘 두 단어 했던 거 나머지 23개 표현들도 더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